네, 잔명거진 최고의 인기 출연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죠? 네, 한진우 원장님 오늘은요, 이 트렌드가 건강을 망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요 근래 이제 저같이 꾸준히 사랑받는 완소 아이템들 그런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소개를 잘못했어. 예.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이런 물건들이 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건강 플러스의 주제는 트렌드가 건강을 마친다? 는 아니고요. 예. 건강을 망친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트렌드라면 뭐 유행하는 옷이나 구두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위험을 준다. 여성분들은 좀 아무래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이 세련되고 좀 트렌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왜 이러죠? 오늘 왠지 제가 네. 아주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오늘 그 트렌드가 건강을 망친다. 그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스키니진입니다. 스키니진 안 입는 여성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 라인을 많이 살려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즐겨 입는 아이템인데 이게 왜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스키니진 이제 남성의 경우는 그 여유 공간이 적기 때문에 고환이 체간, 몸 쪽으로 가까이 옴으로 해서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불임이 될 수 있고요. 남성들에게도 안 좋네요. 그렇죠. 예. 그 여성의 경우는 복부에 냉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부인과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대하 등의 이제 부인과 질환이 또 심해지면 불임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남성, 여성 모두 불임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착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야겠고요. 또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습진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키니진이 뭐 여성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입고 맨날 꽉 끼게 입으면 안 좋다는 거고 가끔 입으면 좀 괜찮긴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돌 스타나 걸그룹 같은 사람들이 무대 잠깐 올라오면서 멋지게 입고 내려가는데 이걸 보고 이제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걸 입고 장시간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고 내려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은 잠깐 짧은 시간 멋내기 위해서 입는 거는 무방하지만 이걸 입고 한동안 한 계절 내내 생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겠죠. 네. 박영수 주인님 스키니진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 몇 벌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 예. 한 세 벌 정도가 있는데요. 예. 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 이게 이제 고환이 체간에 과도하게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정말 여성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남성분들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모두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요. 이런 보정 속옷 같은 것도 특히 여성분들을 많이 입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스키니진과 유사한 원인인데요. 이 온몸을 압박하기 때문에 복부 내지는 하지의 혈액순환, 혈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오기 쉬운 질환은 소화불량인데요. 배를 꽉 누르고 있으면 위와 장관의 운동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소화불량이 되기 쉽고요. 또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행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도 저하될 뿐더러 심하면은 면역 질환까지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면역 질환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보정 속옷 입으셔서 몸매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체중 관리를 하시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그것도 잠깐 외출할 때만 착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트렌드가 건강을 망친다라는 주제로 스키니진과 보정 속옷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트렌드 두 번째 또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네, 트렌드가 건강을 망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하이실종, 미니스커트나 짧은 바지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미니스커트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짧고 예쁘게 입을수록 주변의 시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이실종 좋은데? 그렇죠. 네. 여성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일단 겨울철에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는 하체에 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의 그 온도 저감과 같은 그 원인으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새 그 바지들이 미디 길이도 짧고 또 상의도 짧은 편이어서 아랫배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복무열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는 따뜻할수록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름철에도 이불을 걷어차내고 자면은 복통 설사가 오듯이 네. 장시간 이 아랫배가 노출되는 경우 복통과 설사 등의 소화기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는 항상 덮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한기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이 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을 위해서는 네. 저희가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약간 여유 공간 있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그 위에 이제 외투 두꺼운 것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우리가 멋을 낸다면 레이어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헤이시 같이 여러 겹 입는 것이 아주 추워서 껴입는 것. 레이어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예. 따뜻하게 입어야지 아까 말했던 그런 소화기나 부인과 질환 외에도 겨울에는 심혈관계 질환도 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추위 때문에 이 혈관이 긴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환과 또 형한음냉 즉 상패라고 했어요. 한의학에서 예. 옷을 춥게 입으면 폐를 중심으로 한 호흡기 질환이 올 수 있음을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겨울에 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실종 잘못하다가 진짜 하이실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뜻하게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성들만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트렌드를 쫓습니다. 이 바로 키높이, 뭐 키높이 구두, 키높이 깔창, 키높이 운동화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트렌드가 건강을 망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키높이 구두 등 굽 높은 신발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이힐만큼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성들은 하이힐을 넘어서 막 킬힐이라고 해서 더 과도하게 높아지고 남성들까지 그 트렌드에 맞추려고 뒷굽 깔창이 거의 예. 뭐 중마를 타고 다니는 듯. 죄송합니다. 남의 얘기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양말만 두 개 네. 신었어요. 네. 많이 해요, 요즘에 남자들. 아, 예.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질환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예. 그 부르는 질병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높은 게 부른 질병. 네.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척추질환입니다. 뒷굽이 들리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부각되기 때문에 척추의 이 커브를 굉장히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만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질환이 올 수 있고요. 이런 불편한 자세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흔히 하이힐 신고 허리 아프거나 그죠? 다리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근육통이 또 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족부질환, 발의 질환인데요. 뭐 염좌도 쉽게 올 수 있죠. 발목도 자주 삐고 그렇죠. 앞이 들리면 발바닥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염증,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네. 족무지외원증이라고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우리가 볼 때 칼발이라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 그게 더 심해지고 통풍이 있는 분들 더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질환이 많죠. 네. 그다음에 워커부츠라는 것들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군인이나 산악인들 같이 험한 지형에 다니는 분들의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개발된 신발이기 때문에 발목을 꼭 잡아주는 보정 능력은 있지만 환기가 안 되고 통풍이 안 되고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더 무리가 가게 되고 무좀 같은 그 환기가 안 돼서 오는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부츠만 신으면 그날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리 건강엔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왠지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도대체 뭐를 입고 뭐를 신어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분들 네. 같은 경우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버선 신고 다녀야 되나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은 주로 굽이 이제 낮은 편이고 약간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쿠션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충격 흡수가 돼야 되겠고요. 통기가 잘 돼서 피부 질환이 없어야 되겠고요. 추가하자면 그 안에 솔이라고 해서 약간 도톰하게 발을 잡아주면 더 좋겠죠. 네. 그럼 낮은 신발이라고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 슈즈 같은 거 신으면 좋을까요? 근데 플랫 슈즈도 쿠션이 너무 없어 너무 얇기 때문에 또 발바닥 염증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도톰한 양말을 같이 착용해가지고 쿠션 기능을 좀 보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말 또 안 신고 또 신발을 신으면 또 발냄새나 무좀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척추부터 뭐 발냄새 무좀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좋지 않은 신발이 가져다주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몸에 맞는 신발, 내 건강을 위한 신발 챙겨
신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건강에까지 민감해질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작은 신발 하나가 척추질환을 일으키고 짧은 옷이나 스키니진이 내 그 부림에도 영향을 준다면 이런 관심을 꼭 갖고요. 옷을 입을 때도 건강까지도 생각하면서 입을 수 있는 이 여유로운 사고방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도 내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